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 허란 기자입니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코로나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 실장님 모시고 경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작년 말부터 이제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으셨었어요. 예. 적중하신 건데. 그거는 뭐, 선견지명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다 맞은 건데, 그게 이제 경기 고점이 우리가 이제 2017년 9월에 경기가 이제 피크를 치고요. 2019년 4월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동행지수 흐름을 보면은 계속 좀 올라갑니다. 1월까지, 올해 1월까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떨어질 때 속도보다 되게 느렸어요. 그 말은 이제 그만큼 경제 회복력이라든가 이런 게좀 뭔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느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조만간 그 완만한 속도가 아마 다시 내려가면서 바닥을 두번 찍는 더블 딥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월 산업활동 동향 보면 그 더블 딥이 아니고 그냥 꼬꾸라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블 딥이 문제가 아니고 이 경기가 나빠지는 이 상황이 도대체 바닥이 언제까지 갈 건가. 근데 2월 산업활동 동향의 동행지수 떨어지는 그 폭이요, 지금 3월도 그 정도 폭이면은 전저점을 넘어가요.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렇게 하면 1분기 합산이 됐을 때는 예. 전분기 대비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겠네요. 전분기 전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2월 산업활동 동향이 2월 달한달 통째로의 경제 상황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억을 아마 곰곰이들 해보시면 많아야 2월 10일, 적게는 2월 보름 그 이후로 상황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3월은 한 달에 통째로 들어가죠. 그 3월 산업활동 동향 상당히 안 좋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뭐 GDP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로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2분기 이후에 경제 성장률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게 지금 이제 4월 초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코로나만 잡혀버리면 어느 순간 딱 없어져 버리면 바로 V자 반등 가능해요. 어느 나라나. 근데 지금 미국하고 유럽은 이제 좀그 피크를 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경기도 앞으로 좀 나빠질 것 같아서 아마 2분기도 어려워질 건 분명한데, 그게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가 나올지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럼 연간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이제 얼마로 보느냐. 아직 이제 연구원이 작년 12월에 한게 2.1%로 봤는데요. 그건 코로나 터지기 이전이니까. 대부분의 국내 기관들이 다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국책이든 민간이든 플러스 마이너스 한0.2%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났었는데, 일단 2% 이상은 불가능한 건 누구나 알겠고, 그럼 1%를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1%를 전후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연간으로는. 근데 지금 느낌은 1% 아래쪽의 가능성이 조금은, 뭐1% 위쪽이 한 35%라면은 1% 아래쪽 가능성은 한막45%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S&P인가요? S&P에서 마이너스를 예측을 했나, 우리나라 걸? 그리고 노무라가 아마 마이너스 6%인가? 그리고 노무라가 뭐 극단적인 경우는 뭐였더라? 마이너스 12%? 그냥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인데, 노무라에서 발표하는 거는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걔네들 원래 그러니까. 노무라는 별로 신빙성이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비들은 0%대 한 중반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0.5에서 좀 올라가는 데도 있고 내려가는 데도 있고. 그 숫자라는 게 이게 정말 역대 최악의 숫자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외환위기 때는 더 심했죠. 금융위기 때 아마 0.8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고요. 0.5 내외 정도가 아마 올해 연간 성장률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시작된 지 우리나라가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2월 예. 초부터 했으면 이제 두 달을 잡을 수 있는 이게 거죠. 하반기까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나와요. 예. 근데 뭐 제가 경제 전문가, 감염내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땐 상반기 중에 잡히면 네.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올해는 뭐1% 이하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지언정 좀 다시 또 내년이면 괜찮아질 걸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뭐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한 100명 내에서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좀 숫자가 많이 줄어서 뭐 한 3, 40명 더 줄면 뭐 한 자릿수 요 정도로 계속 나온다면 이제 사람들이 적응을 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코로나 걸려 죽나 굶어 죽나 똑같으니까 적응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없어지지 않더라도.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건은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상황은 괜찮은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나쁘면 수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좀 연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악화됐는데, 그게 이제 트리플 침체라고 하거든요. 생산, 소비, 투자를 우리가 이제 주점적으로 보는데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근데 일단 투자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소비가 안 좋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심리도 많이 나빠졌고 사람 간의 이동도 차단이 되니까 소비가 나빠지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기업의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단기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업이 미래에 뭐 시장이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거나 시장의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설비 투자는 위축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설비 투자까지 침체를 보였다는 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이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가지는 시사점이고요. 그럼 그거와 연관돼서 이 3월 기업 경기 지수가 악화된 것도 사실 이게 심리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미래에 대한 심리도 역시 현재 상황에 의존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고 기업들은 아마 직감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불투명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고, 또 뭐 실제로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일부 항공사에서 최근에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 부분에서도 보면요, 집에서 이제 오히려 쿠팡 같은 걸로 이제 주문을 하는 경우, 그리고 뭐 재택근무에 관련된 헤드셋 이런 것들 판매 많이 늘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소비가 침체가 전방위적인 침체는 아닐 테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기회가 있고 위기가 있을 텐데, 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상품군별로 이번에 2월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은 마이너스가 나온 품목들의 이제 두 가지 품목이 눈에 띄는데, 하나는 자동차고요, 또 하나는 의류입니다. 그러니까 의류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가서 입어봐야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류하고 자동차가 마이너스가 나왔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보통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클릭으로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사람들이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은 어려웠고, 다만 이제 생필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건 오히려 늘었어요. 그 의약품은 제 생각에는 아마 소독제하고 방독면일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오히려 좀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 쪽 보면 뭐 명확합니다. 대형마트하고 이런 쪽은 다 마이너스예요. 백화점도 마이너스고요. 근데 홈쇼핑,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 이런 쪽은 그 플러스 증가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소비재 내에서도 온도의 격차가 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 같고, 다만 이제 요거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다르겠죠. 뭐 코로나가 금방 끝나면은 원래대로 가는 거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이런 소비 양극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비 제품군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수출입 통계로 한번 가보면, 이 특이하게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3월 수출입 통계가 비교적 선방한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한번 좀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0.2%였고요. 2월 달에가 아마 플러스 4%, 1월에 마이너스 6%였는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는 전체적인 총평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불안한 게 반도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도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상품 쪽에서는 반도체가 주력이고 시장 쪽에서는 중국이 주력인데, 두 주력 시장과 상품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앞으로 상황이 상당히 좀 나빠질 것 같다. 그리고 이게 3월 수출입 동향인데 우리가 이제 수출을 그때그때 계약을 맺는 게 아니거든요. 해외하고 이게 보통 이제 뭐 많게는 6개월 전에 뭐 한두 달 전에 최소한 그 정도의 계약 물량이 지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의 영향이 정말 크게 완전히 반영됐다고는 볼 수 없고 이게 반영되는 거는 아마 4월 수출 이후부터는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4월부터는 수출 마이너스 폭이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역대급 최악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 수준일지 아니면 뭐 IMF 수준일지 그거는 IMF 때는 오히려 수출이 좋았어요. 환율이 올라가서 예. 환율이 그때 뭐 2,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1,000원 밑에 있던 게 2,000원까지 올라가니까 가격 경쟁력이 두 배로 높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뭐 IMF까지는 아니고 금융위기 때로 수출이 좀 잠깐 부진했었는데 그때 상황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그때 당시에 타격을 입은 곳이 미국과 유럽이었어요. 주요 소비국들이죠. 거기에서 소비를 줄이니까 아마도 우리의 수출이 주는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게 또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번이. 2008년 연간으로는 지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우리 뭐 경제 성장률이나 수출이나 왜냐하면 이제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본격화된 게 이제 2009년 우리 지표들이 많이 나빠졌는데 2009년에 우리 총 수출이 마이너스 한 14% 감소를 했어요, 전년 대비. 그리고 2012년 재정위기 때도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케이스는 상당히 좀 드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이제 좀 연결하자면, 2009년에 우리 마이너스 14%인데, 대중 수출은 마이너스 5%. 그리고 2012년에 전체 수출은 마이너스 1%인데, 대중 수출은 0.1% 플러스. 중국이 우리 수출 시장을 많이 먹여 살렸어요. 상대적으로.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2009년, 12년에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펴서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좋았는데 요거를 이제 좀 더 그 희망 섞인 그리고 과장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중국이 4월에 아마 양회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 시기가 이제 중국이 양회를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데 그게 만약에 예상 밖으로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수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경기 부양책을 충분한 규모로 발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좀 기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 중국이 그동안은 제조업 투자 중심에서 이제는 소비 중심 으로 사실 방향을 선회한 상황인데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투자 중심의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뭐 한 국가의 경제가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뭐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인프라 투자가 적어지는 게 그죠? 뭐 좀 스마트한 투자 아니면은 뭐 내수 시장을 위한 투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긴 한데 어젠가 트럼프가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들도 경기가 나쁠 때는 인프라 투자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더 할 가능성이 높죠. 예.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중국도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할 데가 어딨냐 할 거는 만들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뭐 경부고속철도를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식이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면 우리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